예, 2023년 4월 13일입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더불어 근황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화두 제목은 유럽이 날린 돈 1기형입니다. 그리고 떼돈 번 중국과 러시아에서 간단하게 들어나 봤나 1기형, 들어나 봤나 1기형, 1기형 경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1조가 만개 있으면 1만조죠. 1만조가 곧 1경입니다. 유럽이 날린 돈, 향후 3년간, 그죠? 3년간 날린 돈이 언제부터냐니까 2022년, 2022년부터 3년간 유럽이 날린 혹은 날릴 돈이 1경이에요. 1경. 1만조입니다. 1만조. 1만조를 누가 날렸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뉴스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 저는 뭐 코딩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니까 코딩을 하죠. 코딩을 하는데, 코딩하는 짬짬이 외신들을 좀 봐요. 제가 하고 있는 코딩과 관련이 있는 외신들을 좀 봅니다. 보면은 재밌는 하루하루가 정말 스펙타클하죠. 제가 2022년 4월, 딱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현재 한국보다 한칸 GDP죠. GDP가 한칸 아래인 러시아. 맞아. 한국이 그 2021년 기준으로 11등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12등. 세계 12위였어요. 12위. GDP 규모. 있는데 그런 러시아가 작년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4월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 GDP가 3년 내에 독일, 프랑스, 영국을 모두 추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모두 러시아는 망한다. 미국의 금융 제재로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 제재죠. 경제 제재로 러시아는 이제 망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보도하고 뭐 각종 전문가들, 작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마도 저 혼자 이런 말을 한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저 혼자 아마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말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가 3년 내에 독일, 프랑스, 영국을 모두 추월할 것이다. 독일이 4위였죠. 4위인가? 4위쯤 될 겁니다. 될 텐데, 이 국가들을 12위인 국가, 망한다는 러시아가 다 추월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에서 2024년 GDP 규모 추산이 나왔어요.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중국이 2024년에 1등. 이걸 원래 전문가들이 이걸 언제로 봤나요? 2030년으로 봤었잖아요. 2030년으로 봤던 걸 2024년에, 그러니까 무려 6년이나 빨리 초고속으로 미국을 제치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겼죠. 그죠? 러시아. 92년도, 2008년도에는 한국 밑에 러시아였어요. 이랬는데, 그 러시아가 2024년도에는 보다시피 독일, 영국, 프랑스를 모두 제낍니다. 이건 뭐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은행과 IMF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은행보다는 적어도 1년 앞서 예상했는데 정확히 맞았죠.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제가 예상했던 건 어떻게 하나도 안 들렸네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렸죠. 그래서 제목을 유럽이 날린 돈 1경. 그럼 왜 1경을 날렸느냐? 1경을 날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GDP, 현재 뭐라고 해야 되나요? EU GDP를 보면 알 수가 있죠. EU GDP가 2021년 기준으로 볼까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21년에 14.5, 15, 대략 2022년 16트릴리언 정도로 봤어요. 15트릴리언. 15트릴리언이면 얼마인가요? 15트릴리언. 트릴리언이면은 1트릴리언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정도 되니까 3, 5, 15 올라가서 3이랑 3 아니죠. 15트릴리언이니까
8. 한 2000 이경 정도 되겠군요. 이경 전후입니다. 유리 EU 27개국이죠? EU 27개국의 GDP 이걸 15트릴리언. 15에서 16트릴리언. 한국 돈으로 이경 정도예요. 이 이경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니까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IMF가 2023년도 올해죠. 올해 세계 경제 아웃룩을 봤을 때 독일, 영국, 프랑스 여기 보이죠. 독일 마이너스 0.3, 영국 마이너스 0.6, 프랑스 0.7. 예? 유럽 지역 전체가 이렇습니다. 0.5, 0.7. 이것도 2022년, 2023년 전쟁 발발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GDP의 10%를 날려먹은 거죠. GDP의 10%면 어떻게 되나요? 이경의 10%면 2000조잖아요. 2000조. 2000조를 앞으로 계속 날려먹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끝도 없이 영구적으로 날려먹습니다. 2000조를 영구적으로 날려먹으면 얼마예요? 그게 최소,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봐야 되겠군요. 5년간 1경을 날려먹는 겁니다. 1경 2000조씩. 그러니까 물론 계속 GDP가 10%씩 뭐 하락할 것인가? 계속 뭐 어쨌거나 2022년도는 10% 하락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10% 하락을 합니다. 이 GDP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 PPP가 10% 이상 하락하고 있어요. 이상 하락.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매년 10% 이상. 10%가 2000조잖아요. 2000조. 요게 앞으로 당분간 계속됩니다. 당분간 대략 한 4, 5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5년. 5년 동안 2000조씩 곱하기 5년 하면 1경이잖아요. 그래서 날려먹은 돈 1경이라고. 누가 날려먹었느냐? 이 돈 날려먹은 사람 누구냐? 바보들의 행진. EU 27개국의 대통령들. 대통령들. 평균 IQ. 제가 작년 4월에 평균 IQ가 얼마라고 했었나요? 평균 IQ가 80. 혹시 작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평균 IQ가 80이라고. 이 대통령들과 참모들. 대략 합해서 뭐 많아야 한 1000명쯤 되겠죠. 1000명. 이 1000명들이 1경을 날려먹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1000명의 공통점은 인문계 출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인문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이공계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인문계 출신들 몇 명에서 한 줌도 안 돼요. 한 줌 많아야 1000명이니까 이건 뭐 축구장도 못 채워준 농구 코트를 채울 만한 이 인원들이 1경을 날려먹는 겁니다. 1만조를 피땀 흘려본 1만조를 몇 명이서 한 줌도 안 되는 이 양반들이 뭐 있잖아요. 뭐 본들 뭐 본데요 뭐였나 이름 뭐 우실라 유럽 의회 집행위원장 프레지던트 이번에 중국에서 그 괄시 받았던 그 여자도 있고. 등등이에요. 그것이 한국은 얼마나 날려먹었을까 하는데 한국은 제 생각에 2022년도에 날린 돈이 얼추 40조 정도 날린 것 같아요. 얼추. 왜 이렇게 예상하냐니까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400조 정도 돼요. 외환보유고 400조인데 그 외환보유고 foreign currency reserve 외환보유고 400조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 엔화, 유로 그리고 영국 파운드 다 합쳐가지고 그게 다 합쳐서 한 35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의 실질 구매력 PPP죠. 실질 구매력이 최소 20% 날라갔습니다. 최소. 제가 보기엔 그래요. 20% 구매력.
그러니까 작년 초에 350조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지금 350조로 사면은 20% 정도 모자라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 뭐 좀 보수로 봐서 10%로 갑시다. 10% 이 가치, 돈의 가치가 달러와 유로와 엔화의 가치가 10% 정도 하락을 했다고 상정을 하면은 날린 돈이 400조의 10%인 40조가 나가. 그래서 작년 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국도 유럽과 별반 다름없이 뻔히 정해진 어떤 망국이라고 해야 되나? 망국은 좀 그렇고 하여튼 스스로 뻔한 어떤 뻔히 정해져 있는 어떤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데 그걸 피하지 못할 거라고. 그 피할 능력도 없고. 그죠? 한국의 지도층이라고 그럴까요? 지도층. 혹은 뭐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능도 없다고. 또 따라서 결국 계속해서 국부를 까먹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으로는 예상으로는 대략 작년 한 해 동안 40조 정도 날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얼마 날 것인가?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300조 정도 날릴 것 같습니다. 정도 날릴 것이라 예상을 해요. 예상. 왜냐니까 한국 지도층이 이런 현재와 같은 어떤 급변하는 어떤 세상에서 대처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지능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엘리트가 제로라고. 엘리트 제로. 그러니까 국가의 방향을 제시해야 될 엘리트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죠. 제가 작년 4월 달에 했던 얘기가 증거잖아요. 한국보다 GDP가 한 칸 아래인 러시아가 3년 내에 독일, 프랑스, 영국을 다 추월할 거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을 작년 4월 달만 하더라도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아무도 제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현재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세계은행이나 IMF 추산에서 러시아가 3년 내가 아니고 바로 내년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출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그 많은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러한 뻔한 내용을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로입니다. 한국의 어떤 경제학자, 서울대 경제학과 있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의 교수들 혹은 출신들, 전문가들, 출신 전문가들 수천 명 있죠. 수천 명 중에서 이러한 뻔한 시나리오, 기축통화에서 엔화, 유로, 파운드 선으로 기축통화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올해 3, 4월경에 달러가 기축통화 위치를 상실할 거라고 이미 작년 4월, 5월 달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학자 수천 명 중에서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지도층, 엘리트층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의 교수들, 뭐 전문가들, 평론가들, 경영자들 중에서 박값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죠. 어쨌거나 디달러라이제이션 시작했어요. 이미 외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한국의 방송이나 언론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단 1초도 보질 않아요. 볼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디달러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미 3월 4월 지금이죠. 지금 이미 본격화가 됐습니다. 본격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상실한다는 거잖아요.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달러가 종이돈이 되는 거죠. 원래 종이돈인데 이게 종이돈이 아닌 것처럼 그동안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축통화 혹은 국제 이걸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패권통화라고 해야 돼요. 패권통화. 백군통화에서 다시 종이돈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미국 자체가 미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이야기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을 막아야 돼요. 러시아의 어떤 성장을 차단.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다른 이유 없죠. 전쟁 터지기 전부터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전쟁 터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정확히 어쨌거나 저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어저께인가 펜타곤의 탑 시크릿 리키지, 이거 우리나라에 보도되고 있나요? 유출되고 있죠. 미국의 국방성의 기밀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트위터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자료들, 이게 국방성의 탑 시크릿, 이걸 또 요약해서 정리한 사이트도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상당히 미국이 했던 지금까지 해온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내 보고서입니다. 미국 국방성의 분석 보고서. 지금 이걸 FBI가 수사를 한다 그래요. 누가 유출했는지 FBI가 수사한다는 거 보니까 진짜는 맞죠. 진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패전 확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까지 보도해 왔잖아요. 이길 것이라고 보도했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미 우크라이나가 패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석한 지가 꽤 됐다는 거죠. 미국. 이거는 뭐 전쟁 터지기 전부터 이렇게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돈바스 지역, 바크무트 지역 기억나시나요? 작년 4월, 5월, 6월경에 돈바스, 바크무트, 우크라이나, 우크라인 워메. 최근 걸 보자. 최근 한 달 이미지를 보시면. 자, 어디 있나요? 이게 지금 현황이에요. 요 바크무트로 되어 있는 노란 부분이죠. 요만큼. 그죠? 제가 전쟁이 만약 터진다면 요 라인 따라서 38선이 꺼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요 라인. 요렇게. 요렇게 38선이 꺼질 것이고, 다시. 그리고 노란 부분. 여기서 우크라이나 군 80만 명이 소멸할 것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작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그런 얘기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전쟁 터지기 전부터 이미 구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 6개월간 이 좁은 지역에서, 조그만 한 지역에서, 우리나라 경상도보다 좀 넓은 지역, 바크무트라고 하는 도시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서울 도봉구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지역인데, 여기서 지난 6개월간 거의 20만 명이 죽거나 불구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조그만 지역에서, 이 작은 지역에서 20만 명.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노란 지역, 노란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군 80만 명이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는 사실을 미국 펜타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제가 전쟁 터지기 전에 얘기한 겁니다. 작년 2월 달에 했던 얘기죠. 자, 이것이 현재 세상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떼돈번 중국과 러시아 됐죠. 중국과 러시아 떼돈번. 유럽이 날린 돈 1경, 이 돈 누가 돈을 날리면 제로섬 소사이어티잖아요. 누가 돈을 1경을 날린다 그러면 그만큼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가 버느냐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버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2020년도 기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매뉴팩추링,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 의한 밸류에이드다. 부가가치 창출한 수준이 보다시피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생산하는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미국과 유럽,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을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EU가 날리는 돈, EU와 미국이
날리는 돈 일갱이 그대로 중국으로 흡수가 되고 중국으로 흡수된 것이 그대로 러시아로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2024년에 독일, 프랑스, 영국을 모두 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제가 1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세계은행이 확인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안 보이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안 보이는 이유를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들로 우리 인정하고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구성되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니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왔던 사람들, 서울대 법대 교수들, 법대 출신들의 판검사들, 뭐 경제학과 출신들의 뭐 평론가들, 전문가들, 교수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준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노벨상 수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벨상 수상자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이라고 있어요. 폴 크루그만. 크루그만 스펠링이 어떻게 쓴 크루그만. 스펠링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왜 이 사람 얘기를 꺼냈느냐 하니까 스펠링이 뉴욕타임즈 기고를 했어요. 전쟁 터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러시아 경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올리겠는데, 이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뭐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가 그렇죠? 지금도 하버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프린스턴에 있네요. 프린스턴 스쿨. 프린스턴 옮긴 모양인데 예전에 하버드에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하버드 대학 교수 엄청 똑똑할 것 같죠? 하나도 안 똑똑합니다. 전쟁,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폴 크루그만 아니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NYT에 기고한 글.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를 글을 적었는데, 이 양반은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 원인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은 달러라는 돈이 원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달러예요. 달러. 이건 경제학자가 그걸 몰라요.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 패권적 위치, 종이돈인데 종이돈이 아닌 것처럼 쓰이는 것.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던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수준하고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다 뭐 IQ 8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제 말이 틀린 것을 뭐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뭐 제가 이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거죠. 전혀 똑똑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이제 한국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팀 주피터의 ABC 코딩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2023년 어쨌거나 지금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들은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지금까지 거의 뭐 적중률 100%입니다. 완벽하게 적중률 100%. 전쟁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다. 전쟁이 터진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스트 맨 스탠딩.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는 전멸할 수밖에 없고 전멸하도록 국제적인 어떤 위치, 위상, 미국과 유럽 등등이 우크라이나 인구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원래 3,8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빠져나가고 죽거나 빠져나가고 2천만 명만 남았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인구가 절반 반토막 났어요.
이미 전사자 숫자만 하더라도 35만이 전사로 보고 있어요. 전사. 35만 명이 전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상자가 있단 말이죠. 부상자까지 합치면 80만이 이미 전 80만이 사망하거나 전사하거나 혹은 불구가 되거나.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38선은 돈바스 지역의 38선. 돈바스의 38선까지. 이게 구조적이에요.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유럽은 폭망할 것이고, 유럽은 폭망하고, 그리고 미국은 떼돈 벌, 단기적으로 떼돈 벌죠. 단기적 떼돈 벌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역시도 폭망 각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제가 작년 2월에 했던 말입니다. 작년 2월. 그리고 기축통화는 다음이에요. 엔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로, 파운드, 달러 순으로 기축통화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2023년 3, 4월 경일 거라고 작년에 제가 예상했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스terling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었나요? 러시아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가 망할 거라고 할그 4월 무렵에 루블 가치가 똥값이 되고 할 무렵에 러시아는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일 등을 추월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떼돈 벌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떼돈 벌수 있는 벌수 있는 위치,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이지만은 이 좋은 위치를 살릴 능력도 의지도 지능도 없다고 그랬었지. 이게 작년 초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3년 관련해서 한국과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이거는 제가 이런 뭐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다거나 혹은 전문가라거나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ABC 코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워낙에 이게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ABC 코딩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개발자, 여러분도 개발자고 저도 개발자잖아요. 우리 개발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참여하려면 먼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전반적인 상황.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3년 한국. 올해입니다. 올해 금융산업이 해체될 거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산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경제, 한국의, 금융산업이죠. 한국 금융산업 규모. GDP의 몇 퍼센트 정도 되겠죠? 금융자산 이렇게 되고, 금융산업의 규모. 금융 GDP 중에서 5%에서 5.6%, 6% 정도 되겠군요. 한국 GDP가 한 3천조 좀 되나요? 안 되는군요. 2300조 정도? 2300조 정도 되네. 그죠? 한국입니다. 러시아가 보다시피 2021년도에 러시아가 한국보다 한칸 밑이에요. 이렇게 노란 선탑, 초록 선이 있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넘사벽으로 러시아가 한국보다 한국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제가 작년 4월에 얘기했던 얘기인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서 5천만 인구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국의 2300조, 2400조 정도, 2400조 정도 되겠네요. 2400조에 6%니까 그럼 얼마가 되나요? 60조, 622, 뭐 150조 정도 되겠네요. 한국의 금융산업이 150조. 150조 정도의 금융산업 규모인데, 그리고 한국 금융산업의 임직원들과, 그러면 주주에게 배당되는, 매년 배당되는 금액이 150조로가 배당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GDP의 6%를 차지한다면, 한국의 은행과 보험과 증권사 직원들이 받아가는 월급과, 그러한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걸 뭐라고, 배당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연간 150조, 약 150조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이게 해체된다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 150조가 해체되면 누군가가 이 금액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어느 한쪽에서
해체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그 돈이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금융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그리고 주주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해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다른 데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동. IT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개발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IT산업으로 이동. IT산업이 GDP 비중이 금융산업을 흡수할 거라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경 내년이죠. 내년에는 토지 건물 시대가 증발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건물주 이꼴 조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조물주. 그만큼 건물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상이 대단하죠. 현재 2023년 4월 현재.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큰 건물, 좋은 건물 가지고 있어도 이걸 렌트라 그래요. 렌트 어닝, 렌트 프라이빗이라고 영어로 렌트 이코노미라고 해야 되나? 렌트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대, 그래서 지대라 그래요. 지대가 소멸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물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2024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 예상일 뿐이에요.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급락할 거라고 합니다. 건물 가격의 급락. 왜 그러냐니까 금융산업이 해체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게 맞다면은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2025년경 2년이죠. 2년쯤에는 각종 산업과 각종 직종이 소멸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IT 산업이 금융 산업을 흡수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1번 금융 산업이 해체가 돼야 되고, 그죠? 그냥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IT 산업이 그걸 금융 산업을 흡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IT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이,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제일은행이나 농협의 역할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역할 역시도 다른 IT 산업에서 대신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결되면은 따르면 3번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4번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직종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2023년 올해는 요게, 내년에는 요렇게, 후년에는 요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2025년경입니다. 한 2년 뒤에죠. 경에서 직업의 50%가 사라질 거로 봐요. 50%가 증발 혹은 또는 소멸. 다른 말로는 공무원 같은 경우, 요즘 공무원들로 시험 준비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 90%가 아마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용해야 되잖아요. 무용. 90%가 공무원은 그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직종이잖아요. 그죠? 평생을 보장하는 직종이라서 뭐 자르거나 해고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사회적 가치는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역할이 사라지는 거죠. 역할이 소멸. 다른 말로 가령 예를 들어서 도청이나 시청이 자동화된다면, 도청이나 시청이 무인화 혹은 자동화된다면, 그럼 도청이나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자르지는 못하죠. 자를 수는 없죠. 공무원이니까. 그죠? 여전히 근무할 거예요. 여전히 근무하겠지만은 하는 역할은 없다는 거죠. 사실 역할은. 그렇게 될 거라고. 언제 2025년경에는 그럴 거라고 봐요. 자, 요건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은 중국의 전자동 자본주의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험. 원래 경제 발전사라고 그랬나? 경제사. 경제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봉건제가 있고, 토지 봉건제라고 그랬나? 토지 봉건. 땅 주인 있고, 이걸 뭐 양반 상놈 있는 양반 상놈. 양반과 평민. 혹은 뭐 지주와 소장놈 등의 이런 관계에서, 요게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국민들치죠. 생산력 변화가 발생하고, 생산력이 변경됐어요. 변화. 생산력의 변화가 야기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바뀐 게 사회적 구조가 바뀌죠. 봉건제에서 산업 자본주의로 바뀌어요. 이게 뭐 1900년 초입니다. 1900년대 초이고. 산업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돌려서 돈을 버는 겁니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 그죠?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산업 자본주의입니다.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 이걸 지대 자본주의라고 할까요? 지대 자본주의. 지대 자본주의. 렌트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산업 자본주의로 바뀌고, 그리고 이게 점점 고도화되면서 2차 대전이 끝나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가 등장하고 달러를 금융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 이게 대표적으로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기 이전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고,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다가 1950년대 이후로는 돈이 돈을 버는 금융자본주의, 월스트리트 등. 금융자본주의 다음 단계를 중국이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전자동자본주의입니다. 전자동.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수동자본주의라고 그런다면 중국이 시험하고 있는 것은 전자동자본주의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서 1번 산업자본주의라 그럴까요? 1번 산업자본주의, 2번 금융자본주의, 3번 전자동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데, 중국은 은행이 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은행이 국가소유입니다. 국가소유. 미국은 은행이 국가소유가 아니죠. 한국도 은행은 사적 소유예요. 제일은행을 뭐 우리은행을 혹은 농협 뭐나 카카오뱅크는 다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은행이죠. 한국은행하고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은 지금 사라졌어요. 다른 데 흡수됐죠. 중소기업은행. 특수 이런 국책은행 특수은행이라 그러는데, 한국은 특수은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은행들은 다 사적 영역, 시장의 영역입니다. 근데 중국은 은행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중국은행. 제일 큰 은행이죠. 중국의 중심은행. 중국교통은행. 중국상업은행. 농업은행. 한국말로 발음이 안 되네. 농이의 인항, 중국어로 샹이의 인항, 쟈오퉁 인항, 중국어 인항, 중국말로 그렇게 불러요. 자, 이건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금융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가 전자동 자본주의입니다. 전자동 자본주의가 뭔가? 아, 그걸 이번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팀 주피터 ABC 코딩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물론 성공한다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성공할 거란 보장은 없어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ABC 코딩은 기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조, 유통, 금융, 그리고 행정, 사법, 입법을 하나 등이죠. 의료, 교육 등등입니다. 등등의 어떤 교통도 빠진 교통도 있어야 되겠네. 교통과 물류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이 하나의 시스템이 뭐냐면 국가를 운영하는 혹은 사회를 운영하는 소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소셜 오퍼레이팅 시스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운영하는 게 컴퓨터 운영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윈도우나 리눅스나 애플의 맥OS나 안드로이드나 뭐 iOS나 등등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을 코드로 구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이게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우리도 이걸 하고 있어요. 팀주피터 ABC가 그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뭐가 있어요? 컴퓨터를 보시면은 컴퓨터는 디스플레이도 있고 디스플레이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사운드 카드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있고 그리고 CPU도 있고 램도 있고 GPU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이걸 제어하는 것을 누가 제어하느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 제어하고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사회나 국가도 그렇소. 국가도 뭐가 있느냐? 이거 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공장이 있고, 등등 있어요. 그리고 시청도 있고, 법원도 있죠.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 코드죠,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그죠? 이걸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이거는 사회 혹은 국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들고 있는 ABC 코딩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 예, 조만간,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이번 주에 현재까지 진행 상황, ABC 코딩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한번 짤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ABC 코딩의 첫 번째 모듈이 뱅크입니다. ABC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소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이제 첫 번째 모듈, 뱅킹 모듈, 뱅킹 모듈, 그리고 시장 모듈, 그리고 간단한 어떤 행정이라고 되나, 국가 행정. 아, 그것만 차차 얘기하죠. 일단 뱅킹 모듈과 마켓 모듈, 요걸 고객을 잡고 있을 때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드, 완성된 코드만큼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쯤에서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